인기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모하비 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요.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모하비 공항인데요,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가 아닌가? 원래 사막에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가 서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잘못 찾아왔나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원래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있는 비행기들은 거의 이제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비행기들로 보이네요. 고철들도 같이 쌓여있고. 여기 있는 비행기도 적은 숫자들은 아닌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닌데 지금 숫자가 줄어든 건지 다른 곳을 잘못 찾아온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 있는 비행기들은 거의 뭐 재활용할 수 없는 고철 수준의 비행기들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많이 분해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모하비 공항은 우주 공항이라는 명칭도 같이 있는데 우주선들도 여기서 이착륙을 한대요. 항공기들의 양로원이라고 불려지는 모하비 사막의 모하비 공항이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엄청 많았거든요. 구글에 모하비 공항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인데요, 원래 이 모습이 맞긴 한데 지금 여기 있는 비행기 대수가 그럼 많이 줄어들었나봐요. 잘못 찾아온 건 아니고 옛날보다 좀 줄어든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여기도 원래 비행기들이 쭉 서 있었던 곳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별로 없는데. 그럼 뭐야, 날개들만. 아, 이 풍력발전소 부품인 것 같다 이건. 보니까 2017년에 촬영된 영상인데 이때는 비행기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데까지 다 비행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비행기가 별로 없었던 비행기들의 양로원 모하비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 양로원 다른 곳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는 애리조나주의 파이널 에어파크. 아, 여기 진짜 많네. 여기네, 여기. 와우,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 그대로 파이널이다. 파이널 에어파크다. 와, 진짜 많네요.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비행기들의 모습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파이널 에어파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투손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곳이네요. 투싼, 모하비 다 차 이름인데. 네, 여기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파이널 에어파크. 최후의 비행기 주차장, 뭐 이런 뜻인가? 여기가 그 항공기들의 무덤으로 불려지는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곳이라고 하네요. 아, 저는 모하비 공항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대요. 항공기들의 무덤. 대한항공도 이곳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항공 기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같은 항공사 비행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퇴역하는 항공기는 아닌 것 같고 운항이 중단된 737 맥스를 세워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삥 둘러볼게요. 대한항공처럼 보이는 게 있는지, 하늘색 도색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종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에어 캐나다도 있고,
여기는 거의 에어 캐나다가 많이 있네요. 왠지 퇴역하는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이쪽에 잘 세워져 있는 것들은 퇴역하는 비행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한항공 치고는 색깔이 좀 진하죠? KLM 같은데? 델타도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막 세우는 거 보니까 퇴역하는 비행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차이나 쭉 일렬로 서 있네요. 그냥 막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 같은데, 비행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뭐 워낙 유명해서 유튜브 영상들이나 뭐 인터넷 사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은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놨지? 아, 대한항공이 안 보이네요. 대한항공 있다고 했는데, 에어부산도 한 대 있다고 했거든요. 대한항공이랑 에어부산이랑 있다고 했는데, 에어부산은 이제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에어 캐나다, 델타 항공, 스카이팀 아닌가 다? 항공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파이널 에어파크 한번 둘러봤네요. 천조국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공기 무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피닉스 굿이어 공항. 피닉스에 위치한 굿이어 공항이라는데요. 없는데? 피닉스의 굿이어 공항은 항공기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흔적은 있다던데. 다 빠졌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많이 세워놨던 흔적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 다 빠졌을 때 촬영했나봐요. 또 다른 항공기의 무덤, 피닉스의 굿이어 공항인데 무덤이 많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피닉스의 굿이어 공항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군데 더. 이번엔 동부 미시시피 주에 있는 투폴로 리지널 공항입니다. 여기도 무덤이래요. 어디 있나 보자. 투폴로 리지널 공항. 몇 대 없는데요, 여기는? 뭔가 좀 막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몇 대 없어요, 여기도. 미시시피주의 투폴로 리지널 공항인데요. 별로 없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킹맨 에어포트도 항공기의 무덤이라고 해요. 여긴 조금 있네요. 많이 있네. 뭐야? 확실히 이 사막에 많이 있네요. 이 비행기를 장시간 세워놔도 습도가 없어서 썩질 않으니까 여기 사막에 이렇게 세우는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곳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곳입니다. 애리조나의 킹맨 공항이라고 해요. 왜 킹맨인진 모르겠어요. 여기 끝에는 진짜 아무렇게나 좀 세워놨고, 가운데 보시면은 엄청 많죠? 같은 기종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진짜 미국은 여기 여객기로만 전쟁해도 이기겠다. 그죠? 가만히 서 있는 비행기만 여기 다 끌어 모아서 폭탄 떨어뜨려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경비행기 같은 비행기도 보이고, 여기 좀 세면 위에다 세우는 거는 그나마 좀 보관용인 것 같아요. 폐차할 건 아니고. 이거 제가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 요 모양으로 생긴 비행기가 아까부터 많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러시아 거 아니야? 이거 북한 고려항공이 이런 비행기인 것 같던데, 오래돼서 퇴역하는 기종인가 봐요.
네, 지금까지 항공기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들을 한번 찾아가 봤고요. 비행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확실히 좀 신기하고 이색적인 모습이긴 하네요. 그리고 어떤 천조국의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